2019년 9월 22일 9월 넷째 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지역 예배로 드립니다. 1, 2지역은 대식당, 3, 4지역은 로뎀나무홀, 5, 6지역은 가나예배실, 7, 8지역은 대성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창립 102주년 기념 부흥성회로 드립니다. 창립 102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9월 29일 주일부터 10월 2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9일 주일 오후 3시에 시작하여 화요일 수요일 새벽 5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열립니다. 은혜로운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는 숭의교회 창립 102주년을 맞이하여 장학생을 모집 선발합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생이며 신청서와 기간 추천서, 재학 증명서 등의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어 9월 22일 오늘까지 8개 지역 교육국, 청년국, 해외 선교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지방 원로장로의 3, 4분기 원례회가 금일 오후 4시 학익교회에서 있습니다. 원로장로님들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실 공사 관계로 9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개인기도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절기 준비 관계로 교회 보일러 공사가 10월 15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회 근처 어린이를 전도하는 숭의 새소식반이 9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주간에 걸쳐 매주 토요일 열립니다. 재밌는 게임과 말씀 등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14회 인천 남지방교회학교 찬양제가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충만성전에서 있습니다. 문화국에서 오카리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일 오후 3시 10분 9월 29일 개강하며 중급반은 토요일 오후 2시 10월 5일 개강합니다. 수강료는 회비 포함 25,000원이며 악기 구입비와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9월 29일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전도국에서는 매주일 12시 50분 기도회 후 노방전도 및 용마루 아파트 관계전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8개 지역 배가단 및 각국 선교회 전도대원 또는 전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권사의 원례회가 금일 사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인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사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주차에 관한 안내입니다. 교회 데크 및 교회 본관 들어오는 쪽 입구에 주차하는 중 벽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주차하셔서 교회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청년국 조나단 목사 이수연 사모께서 부친 조영혁 장로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최현순 권사께서 남편 윤복식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이수경 성도, 송선자 권사께서 시모 박양순 성도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강환구 권사, 전성미 권사께서 장남 강창모 군과 민현주 양의 10월 5일 결혼을 앞두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김장용 권사, 김명신 권사의 장녀 김리나 양과 서태원 군의 결혼식이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컨벤션 영등포점 1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 미추홀 경찰서 앞에서 11시 50분 버스가 출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담임 목사님의 찬양과 함께하는 버스킹 전도가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전도의 현장에 성도님들의 동참과 기도의 후원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의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이 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